이번 시간에는 3쿠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돌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이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 앱을 실행하시면 왼쪽부터 초고, 그 다음 뒤돌리기가 있습니다. 3쿠션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초고 연습을 해야죠. 당구 클럽에서 동호인들끼리 게임을 하게 되면 초고 배치를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초고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초구는 조금 어렵습니다. 득점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아마도 3쿠션 연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구 성공률이 30%가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5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초구가 어렵기 때문에 초구 연습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구라는 것이 뒤돌리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초구와 관련된 뒤돌리기 기술을 먼저 쉬운 것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지 연습이 재미가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서 앱에 수록했습니다. 뒤돌리기 패턴 1, 두 번째 패턴 3, 패턴 4까지 있는데요. 패턴을 나누는 기준은 키스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패턴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치다 보면 키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 키스를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뒤돌리기의 패턴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일목적구를 두텁게 쳐서, 두텁게 친다는 거는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쳐서 먼저 보내놓고 내 공이 그 뒤를 진행해서 득점하고, 이렇게 해서 키스를 제거하고 다음 포지션까지도 노리는 그런 배치를 모아놓은 것이 뒤돌리기 패턴 1이고요. 뒤돌리기 패턴 2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쳐서 내 흰공과 일목적구가 교차해서 키스가 빠지는, 그 중에서도 내 공이 일목적구보다 앞쪽으로 진행하는, 그것을 패턴 2의 배치로 정의했고요. 뒤돌리기 패턴 3는 일목적구를 패턴 2보다 조금 더 얇게 쳐서 일목적구가 내 공보다 앞쪽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내 공과 서로 교차하면서 키스가 빠지고, 대체적으로 일목적구는 이쪽에 장 쿠션 근처에 포지션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배치를 패턴 3에 포함을 시켰고요. 뒤돌리기 패턴 4는 대체적으로 내 공과 일목적구가 나란히 있지 않고 좀내 공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엇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일목적구를 두텁게 쳐야 득점이 가능한데, 그렇게 두껍게 치면서도 일목적구를 대회전시켜서 이 방향에 다시 갖다 놓는 포지션을 하는 그런 배치를 뒤돌리기 패턴 4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패턴은 스핀볼로 득점하는 배치. 다섯 번째부터는 옆돌리기와도 분류하는 방식이 겹치는데, 스핀볼의 형태인 배치를 다섯 번째 패턴에 넣었고요. 여섯 번째 패턴은 코너 근처에 집어넣어서 득점이 되는, 이것을 저는 코너각이라고 부르는데, 코너각인 경우의 배치를 여섯 번째 패턴에 넣었고요. 뒤돌리기 일곱 번째 패턴은 얇게 쳐서 득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패턴은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이 방향의 당구대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 당구대 또한 원래 당구대의 비율과 같은 4분의 1로 축소된 당구대가 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배치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배치는 스몰 테이블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난구에 가까운 배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아홉 번째 카테고리에 넣었는데 그 외의 배치로 수록을 했습니다.